부산 서면과 주례를 잇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이로써 부산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30km의 BRT 구간이 모두 완성됐습니다. 새롭게 개통한 BRT 구간의 첫 출근길 버스에 정민규 기자가 올랐습니다. 시원하게 뚫린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로 버스들이 달립니다. 주례 서면 구간 BRT 개통 첫날,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들은 복잡한 교통 정체에 시달릴 일이 줄었습니다.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어서 좋고 그 승객들에게 정확하게 지켜진 그 배차 간격을 맞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 개통은 2013년 BRT 구축 계획이 나온 지 9년 만의 일입니다. 주례 교차로와 서면 교차로를 잇는 BRT 5.4km 구간이 개통하면서 부산의 동서와 남북측을 잇는 BRT 교통체계 30.3km 구간이 완성됐습니다. 부산시는 BRT 구간에서는 버스 속도가 19%까지 빨라지고 정시성도 25% 정도 올라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실제 시간을 재봤더니 평소 23분 정도 걸리던 길이 20분 내로 줄어들었습니다. 아침 시간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데 막히지 않고 바로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른 승용차 때문에 막히는 게 없으니까는 뭐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빠졌다가 막 그다음에 정류장으로 들어가고 차선을 갖다 물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. 그런데 전용 차선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불편한 것도 많아요. 사실상 어째서 불편한 거는 전에하고는 틀리가지고 신호가 많잖아요. 전에는 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건널목이 몇 개가 생겼거든요. 부산시는 내년엔 지금까지의 BRT 사업에 대한 용역을 벌여 개선점을 분석하고 추가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